왜 우리 가끔 우리 모두가 죽으니까요. 이런 거 너무 어둡나? 안녕하세요, 서황준입니다. 토이스토리도 너무 좋아했고요. 어렸을 때 너무 재밌게 봤었고, 저는 몇 년 전에 봤던 코코가 참 인상적이었어요. 우리 모두가 죽으니까요.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풀어줘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 한 번 더 해볼 수 있게끔 하는 작품이어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. 코코에 나오는 노래, 기억나는 노래는 Remember Me. 참 신나고 감성적인 노래도 많았고 가슴을 따뜻하게 울려줄 수 있는 노래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만약에 뭐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을 한다면 저는 혼자 보고 싶어요. 집에서 저희 같이 살고 있는 고양이들이랑 혼자 맥주를 마시면서 디즈니에 속해 있는 마블, 픽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. 아주 기대가 됩니다.